진짜 제 건강지도고요. 이렇게 차이가 오면 못 찾겠다. 방어 위정이 이제 중간중간 전화 오니까. 아, 이거는 뜯어도 돼요? 네. 공쪽에. 쟤도 지도를 주네, 그래도. 11시입니다. 11시니까. 안 나왔어. 일단 동쪽으로 빨리 가자. 빨리 동쪽으로 가자. 일단 가자. 불쌍한 동진이 또 고생하겠네. 동쪽이니까 뭐 저기 그 섭지꽂이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쭉 가볼까요? 동쪽 끝에가 어디야? 섭지꽂이랑 성산 일출봉인데. 야, 그럴 거면 일출봉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내가 보니까 약간 저 바닷가 쪽 마을 이런 느낌. 근데 예전에 종이나 그 할머니 우리 선물 주러 왔었잖아. 그런 동네야. 어, 그런 동네야. 어, 아까 용진이가 근데 딱 그런 동네야. 그런 동네야. 어, 그런 동네야. 시골 딱 그 마을. 지금 어디 찍었어? 우리는 지금 성산 쪽으로 갑니다. 날씨가 딱 방아잡기 좋은 날씨다, 용진아.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믿기 힘든 사실이지만, 이분은 가수십니다. 다음 질문을 할 거를 이제 자, 우리가 좀 정해놓자, 그러면. 일단 형 약간 회유가 있어야 돼, 회유. 시간이 막 쫓길 때 한 3시 정도에. 그때까지 뭔가 단서가 안 보이면 그때 용진을 회유를 해야지. 아니 형 후배 중에 용진이랑 친한 사람이라서 너 어디야? 그 있잖아 그거 상준이 있지 상준이 굿 아이디어 와 근데 우리 핸드폰이 없잖아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건 뭔지 그걸 어떻게 알아봐 아 그걸로 따서 네 세찬이 아 세찬이랑 오늘 같이 하는 애들 있지 지금 나래하고 세찬이 대박 그냥. 내가 나래는 전화할게 그래 나는 전화번호가 다 주소록에 옮겨져 있어 이야 이게 4시에 어. 할 우리 마지막 카드야. 그렇지. 어때요? 거의 뭐 그냥 꽃밭이에요, 꽃밭. 누운 거 같죠? 유채꽃이! 여기까지도... 아, 안 돼. 요 정도? 이게 근데 좋네요. 이게 있으니까. 다음 전화는 그러면 여기서 하겠습니다, 바로. 네. 가위바위보 가위를 내서 지셨다고요? 네, 종민이 네. 형이나 준호 형이 했을 때? 네, 근데 그 모를 거예요. 내가 가위로만 졌으니까 주먹을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재기를 내면 되겠네. 그럼 내가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준호 형 가위바위보 저랑 한번 하시죠? 이래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팀을 잡아야 되는데 종진아, 금방 간다, 우리. 아니 우리 여섯 명씩 잡으면 뭐야? 들어왔어! 들어온다! 들어왔어! 거기? 봤어. 뭐야? 배경 잘 봐. 제주도 하면 유채꽃이죠! 야야야! 제주도 하면 유채꽃이죠! 야야야야야! 뭐 속이냐? 너무 작다. 어디 화단에 들어갔냐? 아유 화단이라뇨. 꽃밭입니다. 꽃밭. 주위를 더 해봐. 더. 아, 네, 꽃밭이요. 더 주위. 오. 얼마 없어. 유채꽃. 좀 멀리 좀 보여줘봐. 형 거기 날씨는 어때요? 하늘 좀 보여주세요. 하늘. 하늘 좀 보여주세요. 하늘. 아 이게 전환이 안 돼요. 지금 셀카여서.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이렇게 보여준다고. 가위바위보 하시죠. 준호 형 대표로 가위바위보 한번 하시죠. 네. 그럼 뭐 준호 형이 해보죠. 해보지? 어.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아이 그러시면 안 되죠. 가위바위보. 이겼어. 그러시면 안 되죠. 아이 그러지 마세요. 정정당당하게 하세요. 아 너무 느렸어 지금. 자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주먹쟁이 이겼어. 안녕하세요.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우리가 더 빨랐어. 바보다. 질문 하나 하세요. 대답하겠습니다. 동네 이니셜 뭐 이런 거 이니셜? 네. 모음. 지금 묻는 거. 무슨 분야고만 얘기할까? 아니, 너무 직접적인 건 대답 못 해드려요. 모음. 동네 자음. 첫 글자. 오케이. 동네 자음은 그러면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글자. 좋아. 오, 좋았어요. 첫 글자 좋아. 이미지 시옷. 시옷이네? 시옷? 처음에가 시옷이에요. 시옷은 어디야? 이렇게 있어? 세월아 성산 천산 일출봉 섭지꽂이가 맞는 건 섭지꽂이 좀 섭지꽂이도 시옷이네 그죠? 시옷이 너무 많냐
누가 봐요? 여기 삼궁부리, 삼국지, 선녀나무 그 성산. 그러니까 이거 반을 찍어서 보낸 다음에 시옷만 딱 보내면 될 것 같아. 예. 네. 유채꽃밭이 성산일출봉 앞이야. 유채꽃도 성산일출봉 사이졌다. 그래? 성산일출봉은 봐. 그 근처일 것 같고. 아까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아 얘네 얘 어디 동네 집 쪽에 있네. 이런 식으로 좀 싹 싹 걸어야 될 것 같아. 낚아야 될 것 같아. 아무튼 내가 엄포를 놔야 되겠다 좀. 한 번만 더 이 가위바위보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게 하면은 저는 서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버려야 되겠다. 아예. 내가 너무 끌려다니면 안 되겠네. 왜냐면 나도 조업이 걸려 있는 거니까 내가 끌려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는. 다음 질문은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저는 두 번째 초성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질문이라도. 두 번째 추정이 아니고 마지막 추정을 물어보는 게 나아. 아, 왜냐면 지금 성산이랑 성산일출봉이랑 거리가 엄청 되면서 비슷해. 오케이, 오케이. 맞다. 쉬우세요. 그게 맞다. 오케이, 좋은데요. 아니, 거기 뭐 하는 거야? 처음같이 끝자를 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우리 친 정말 아니라. 가위바위보는 반복되니까 얘가 맨 처음에 보직이 냈거든? 네. 다음에 가위바위보 가위네 맥일 것 같아. 아, 보직이 낼 것 같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았어요. 어, 전력 좋아. 들어왔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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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떻게 그 감 좀 잡으셨어요? 아니 못 잡았지. 못 잡지! 어떻게 잡냐! 자 그러면은 다음 힌트를 얻기 위한 기회를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니. 저랑 가위바위보를 하실 분은 김종민 씨입니다. 어. 운전하고 있는데? 운전하고 있는데? 좋다. 아 예. 네. 빨리, 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투명하게 하세요. 아. 내가 가위로만 졌으니까 주먹을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재기를 내면 되겠네. 네.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이고 가 왜 늦게 내요? 이거 아니다 보재기. 내가 보재기 된다 했지. 이겼다 이겼다. 내가 보재기 된다 했지. 자, 우리 질문 갈게. 마지막 글자, 마지막 글자? 마지막 글자, 초성. 초성은 이제 못합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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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마지막 글자, 형, 다음. 겹쳐, 겹쳐. 야, 줘봐. 아, 준영이 잘생겼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문자 주실래요? 정리해서 문자 보낼게. 네. 아니 지금 여기 옆에가 컨테이너 창고를 하나 봤어. 공장처럼 컨테이너 공장의 위에 파란색 지붕이었어. 그러니까 성산 일출봉은 아니야. 그러니까 성산 일출봉은 아니야. 아니 진짜로 방금 내가 일부러 여기 컨테이너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준영이가 저거 봐봐 컨테이너 저기 살짝 나오는 거 봤지 옆에 여기 관광지 아니야 라고 바로 낚이네. 아, 이렇게 낚으면 되는구나. 은근히 그렇게 브레인 같진 않네요. 그럼 산 위는 아니고 산이는 아니라고 돌담이 높잖아. 그러니까 그치, 그치, 그치. 그럼 여기가 뭐 제조하는 데 아니야 그럼? 그니까 방어를 뭐 이쪽에 성읍 민속마을 그러니까 성읍이 있어 성읍. 그러면 그 컨테이너 그건 뭐야? 창고겠지. 근데 그런 컨테이너들은 많이 있지 관광지에. 맞아 떨어질 것 같아. 너무 똑똑한가요? 너무 똑똑한가요? 제가? 거기서 바닥까지 몇 분 걸리냐 이런 거 물어볼까? 거기서 바닥까지 몇 분 걸리냐 걸어서 몇 킬로냐? 야 문자 넣어라. 그럼 이렇게 그게 낫겠네요. 그래야 내륙인지 아닌지가 나올 것 같아. 내가 거기서 바닥까지 몇 킬로입니까라고 보냈거든.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 그거 뭐야? 바다요? 바로 앞에 있대. 바다는 바다, 바로 앞에 있대. 바닷가야, 바닷가. 아, 이러면은 정말 가까이 올 것 같은데. 바다 앞이고 시옷이 들어간다. 성수 아닐 출봉 아니야? 그치, 들어가더라도 그거 바다가 보이는 데니까. 아, 우리 진짜 방어 가면 안 돼. 우리가 빨리 가서 잡아야지. 어. 아, 저 여기서 보이네. 성산일 출봉. 네, 저기 앞에 보이네요. 섭지코지에 계단이 있다라는 걸 모를 것 같은데? 저 계단 이용하면 딱 되겠다. 일출봉처럼. 몇 킬로 지점이야, 거기까지? 14킬로요. 야, 지금 몇 킬로야? 이제 얼마 안 남았지? 10킬로. 7.7킬로 남았습니다. 쭉 가. 아, 냄새가 난다. 용진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너무 쉽게 찾는다. 여기 거기서 온 거 아니야? 다 왔어요. 네. 자, 여기가 내 성산의 추수봉이야, 어떻게? 네. 자, 여기가 내 성산의 추수봉이야, 어떻게? 섭지로 가시죠. 오른쪽으로 해서. 아, 일단 성산 앞쪽은 네. 가봐야 돼. 바닷가로 일단 가세요. 정상까지 갈 거. 어떻게? 어, 일단 그대로 내비대로 가세요. 뭐 어디 오는 거야? 여기요? 집? 여기요. 어? 어디가 너? 어디가 너? 바다 계속 가. 아, 성산으로 가요, 섭지코지로. 그 섭지코지로 가는 거야? 어. 뿔채 같은 걸로 좀 바꿔야겠다. 이거 좀. 밟고. 데코 아니에요, 데코. 이거 데코 좀 해야겠다. 이거 횟집 도마 느낌. 어. 여기 섭지꽂인데 마을이 없어요. 여기 섭지꽂인데 어, 마을이 네. 없어요. 아니야, 잠깐만. 그렇죠. 일로 가야지. 어, 여기 있네. 뭐 같은 거 있네. 여기 섭지꽂이라고? 모르겠지? 저 이쪽 라인인 것 같아. 유채꽃 있고 야, 일단 그... 바다 앞이고 돌담이 다 있어. 야,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어. 돌려! 일출봉으로 가, 일출봉! 돌려! 아, 이거 진짜... 빨리. 너무 재밌더라. 축하해요?